이번 시간은 재산세 이제 들어갑니다. 보유세, 재산세. 재산세는 오히려 취득세보다 범위가 좀 좁아요. 그죠? 세 문제 출제되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6시간, 7시간 정도 분량인데 세 문제고 재산세는 3시간 정도 분량에서 뭐 세 문제니까 할만하다. 그죠? 분량이 범위가 넓지 않은데 그럼 재산세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한 분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세 번째가 부가징수 절차죠. 물납, 분할납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과세 대상 먼저 보고 가죠. 자. 요약 좀 먼저 보실래요? 예. 과세 대상 봅니다. 90몇 조? 4페이지. 재산세 94페이지. 자, 재산세 94페이지에 보시면 과세 대상 나왔죠? 예, 과세 대상. 여기 보실래요?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 중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재산세에 부과하는데 뭐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거 거기 요약집에 보시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있죠? 주택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가 주택이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죠? 끝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여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그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주택에 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건 원래 건축물이고 이거는 토지예요. 그런데 이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요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해. 두 개 합쳐서 별도로 뭘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제외해.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중에서 두 가지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주택하고 뭐? 토지.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여러분 105페이지 요약집 105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105페이지. 거기 세율 부분 있죠? 주택 세율. 자, 거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데 이거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시가 표준이 나오면 거기다가 공정 시장 가격 비율 곱해서 과세 표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동일한 시군 안에 두 개 이상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마다 각각이죠. 소유자가 같다고 주택을 합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 안에 여러분이 주택 두 개면 성남시장은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해요. 재산세를 주택마다 각각. 이해가세요? 다만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한다는 거지. 주택이 두 개, 세 개 있다고 그냥 소유자 같다고 해서 다 합쳐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이 10개 있으면 재산세 10개 계산해야 돼. 주택마다 각각.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요 순서 바꿔서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은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보아라. 합쳐라. 합쳐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곱하는 거죠. 예, 소유자가 같아도 달라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세율 적용한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한동의 건물 그랬죠? 한동 이건 집합 건물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한동의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위에는
주상복합은 위에는 아파트고 밑에는 상가잖아요. 건물은 하나지만 그때 주택 면적이 크던 적던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의 세율 적용하는 거고 밑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세율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주택과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면적이 크던 적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게 요거예요. 한 구의 건물. 이건 구분등기가 안 돼. 건물은 하나인데 구분등기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줄 때 2층이든 3층짜리든 4층짜리든 5층짜리든 간에 상가주택이다 그래서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업용 건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을 뿐이지 이건 잘라서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이에요. 건물 5층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 딱 하나야. 거기에 1, 2층은 뭐 점포니까 근린생활 용도가 3, 4층은 뭐 주택 이렇게 같이 사용하도록 지어진 이런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팔아? 주택으로 팔아. 그래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의 취지가 그래서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가구 주택이에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이죠. 그런데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 금액이 커요. 그럼 누진세율 적용하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와.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라.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개로 잘라요. 그래서 주택 몇 개? 10개로 보고 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과세 표준이 적어지니까 세금 부담이 적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거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주택에 대해서 하나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문제 하나로 형성하는 건 요거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로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토지. 그래서 토지는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 그랬죠? 여러분 요약집 99페이지 잠깐 보세요. 9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그럼 도대체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사 짓지 않는 농지 투기죠. 비사업용. 두 번째, 일정 면적을 뭐 했어요? 초과해서 너무 과다 보유한 거. 목장용지 축산법에 기준 면적이 있어요. 목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뭐? 초과. 초과자가 붙은 토지는 비효율적 어디다? 종합합산 갑니다. 또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거 뭐? 나대지. 이것도 비사업용이죠. 다음 네 번째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도 비사업용이에요.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멸실되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멸실돼서 지금은 없어요. 근데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느냐 즉 6개월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6개월 지났다 멸실되고 그러면 나대지와 똑같아. 종합합산 6개월 지난 거. 다음 토지 가격이 몇 프로예요? 2%도 안 되는 건물 지어놨어요. 땅 위에다가 강아지 집 같은 거 지어놓은 거지. 그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인데 그 바닥 면적을 뭐 한 거? 제외한 토지, 그게 초과하는 토지예요. 제외한 토지 또는 뭐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개정돼서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도 작년까지는 무허가주택도 그냥 주택이야. 그런데 무허가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이제 올해부터. 그래서 이게 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요, 별도 합산. 여러분, 별도 합산이 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용 토지. 사업하는 데 이용하는 땅. 그러니까 비사업용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합산보다는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별도 합산인데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영업용 건축물 하면 뭐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일반 건물 있죠? 건물에 영업하는 건물. 예, 이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다. 별도 합산. 도, 두 번째. 멸실되고 몇 개월 안 지났어요? 6개월 지났으면 종합합산.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건물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별도 합산으로 봐주겠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있죠? 자동차 운수회사의 차고용 같은 거, 이런 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거,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건물이 없죠? 그런 것도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시군구 안에 이런 토지가 있으면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토지는 종합합산끼리 다 토지 가격을 합쳐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야 돼. 별도는 별도합산끼리 합쳐서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그런데 분리과세는 뭐예요? 소유자가 같아도요 합치지 마라. 분리. 따로따로. 왜? 차별해서 세금 부과해야 돼. 차별. 그래서 차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 전닭, 과수원, 농지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용지 같은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낮은 세율로 갑니다. 저율. 그리고 또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임야는 이거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왜? 법률로 묶여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제한적으로 사용하니까 불이익을 당한다.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그리고 3번 공익사업. 사업에 관련된 토지는 별도합산이잖아요. 사업하는 토지는 별도합산이죠. 그런데 공익사업이 있어요. 공익사업. 어떤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염전사업하는 건 여러분 염전사업하는 사람들이 단합해갖고 소금 한 가마니에 1억씩 팔아도 사 먹어야 돼. 사람은 소금 없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거지. 그래서 공익사업, 뭐 여객 자동차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이나 염전 사업하는 거 있죠? 이런 건 공익사업으로 보고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요 아주 높게 부과해야 돼, 세금을. 그래서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 분리과세. 이렇게 해서 요거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농지하고요, 목장용지, 공장용지 요 세 가지는 개념 잠깐만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실래요? 자, 농지에 대해서 그냥 보세요. 농지. 여러분, 이 농지는 있을 지역에 있으면 세금 부담 줄여줘야 투기가 아니니까. 그럼 그림 사진 놓고요. 여러분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농지하면 전답, 과수원까지가 농지예요. 목장용지는 축산법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야. 그래서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개인이 경작, 농사 짓고 있어요. 본인이 농사 지어도 되고 대리 경작을 해도 되고 임대차 경작을 해도 되는 거지 본인이 재촌 작용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야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농사 짓던 다른 사람이 농사 짓던 그 농사 짓고 있는 농지라면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농지는 있을 장소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있어. 농지가 있을 장소 두 군데 골라봐요. 이런데 농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여기 어디? 녹지 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 이런데 농지나 목장용지는 투기가 아니에요. 묶여져 있으니까. 이런데는 투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어야 있을 때는 투기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아니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토지가격이 어때요? 이런 지역에 비해서. 비싸. 그런데 이런 데서 뭐하고 있다고? 농사 짓는다. 인정해 줄 수 없지. 그래서 진정한 경작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디 있어야 된다? 자, 녹지지역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농사 짓고 있으면 투기 아니야. 분리과세 가서 제일 적은 거 1000분의 0.7. 제일 낮은 거 재산세에서 세율이. 그리고 이때 이거는 도시지역 어디예요? 아니에요. 그럼 도시지역 어디? 밖이나 군읍면 지역 있죠? 군읍면 지역은 용도 따지지 않아요. 군읍면 지역, 도시지역 밖에 다 뭐다? 분리과세입니다. 투기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안에서도 어디?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만 인정해주고 도시지역 밖이나 군지역은 다 인정해줘.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요약집의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요약집 95페이지 박스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러면 여기 보세요. 농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다. 이런 지역은 진정한 농사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 얘기. 종합합산. 예? 투기로 보겠다. 진정한 경작으로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 소유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요 두 가지만.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투기가 아니다. 그 외 지역은 투기로 보는 거예요. 군, 읍면도 인정해 줍니다. 분리과세. 자,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특정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특정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섯 가지. 첫 번째, 한국, 그러니까 농업법인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법인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소유 농지, 그러면 95페이지 밑에 방가로 2번.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두 번째, 농어촌 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 한 농지, 그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렇게 1, 2, 3, 4는 법인이죠? 근데 법인이 아니라 뭐? 개인, 즉 종중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소유농지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있을 지역에 있으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도요. 개인이 축산업을 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하던 축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입지조건 맞는 지역에서 해야 돼요. 도시지역 밖이나 군지역은 다 되는데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있을 장소가 있다 이거죠. 어디? 개발 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은 있어도 돼. 그래서 이건 분리 과세 가고 있을 장소가 어때? 이런 데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데서 축산업을 하는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목장용지는 무조건 인정 안 해줘요. 여기든 기준 면적을 뭐한 거? 초과. 축산법에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것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럼 여기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뭐 했으면? 초과한 건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죠? 예. 다음. 이렇게 해서 목장용지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공장용지.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여러분 요약집에는 97페이지에 있죠. 공장용지. 공장용지는요. 자 여기 과세기준을 현재 건축 중인 경우 포함. 지금 토지 후에 공장 건물을 공사 중에 있으면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 토지는 공장용지로 봐주겠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됐거나 공사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지연돼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거 이런 건 공장용지로 안 봐줘요. 이런 것도 봐주면 생각해봐요. 공장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준다. 그러면 공장 할 생각은 없지만 공장 건물 짓는다고 공사를 딱 시작해놓고 계속 안 해봐.
그러면 계속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제외. 그러면 이제 공장은 있어도 되는 지역에 있으면 된다 이거죠? 입지 조건 맞는지요? 여러분, 군 읍면 지역은 용도 지역을 따지지 않아요. 공장 있어도 돼, 동지 같은 거. 근데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는 있어도 되는 지역,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농지가 있어도 되는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디야?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군, 면, 요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건 기준 면적까지 세금 부담 줄여줘야 분리과세.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공장은 입지 조건이 안 맞아요. 그죠? 있을 장소가 아니죠? 그렇다고 투기는 아니야.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이니까 여기 있으면 별도 합산 겁니다.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됐어요? 그러면 여기든 지역 따지지 말고 일정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여러분 행정안전부령이에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냐에 따라 규모가 있어요. 그 기준 면적까지만 혜택을 줘. 그럼 초과가 되는 부분, 요 짜투리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러니까 있어도 되는 지역은 분리과세, 있을 지역이 안 되면 별도합산, 지역 따지지 말고 초과되는 부분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고 가자. 자, 270페이지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 중 틀린 거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모든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맞죠? 여기 끝에 만약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뭐 한다? 제외. 왜? 토지로 과세 안 하니까. 그죠? 다음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해당 부속 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건축물별로 개별 과세한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 빼고는 모든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한다. 맞고요. 3번.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요? 주택으로 봐요. 근데 50 이상일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전체를 뭘로? 주택으로 본다. 4번. 주택이란 세대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일부미 부속 토지를 말하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다음 5번.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런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주택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그러면 2번도요. 틀린 건 2번의 2번 지문이에요. 뭐?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 틀렸죠? 주택마다 각각이야. 각각 계산하는 거지 주택을 합치는 거 아니다. 틀렸어요. 됐어요?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모두 묶은 거 기억.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게 과세 대상이죠. 차량은 아니잖아. 자동차는 자동차세 되는 거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틀렸고. 니은.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고 하면 상이한 경우 다르면 대원칙 사실상 현황 모든 세법이 다 그러나 기본이 뭐야? 사실상 현황이에요. 틀렸다. 다만 사실상 현황을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만 공부상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다 사실상 틀렸고. 디귿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니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다. 주택의 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거지 토지로 과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 기억 니은 니을 디귿 빼고는 다 틀렸죠? 예. 답은 5번. 이번에는 272페이지 과세 대상 토지 분류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4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이에요.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전답과수원은 비사업용이죠. 농사짓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 종합합산. 자, 5번 봅니다. 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률에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임야는 법률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임야는 전부 다 사용하는데 제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재산세 부담 줄여줘요. 분리과세. 다음 2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았다. 무허가죠? 비사업용, 종합합산. 3번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도록 묶여져 있어. 이거는 국가가 지정해놓은 거죠. 국방상.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 세금 부담 줄여줘야 돼. 분리과세.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공익목적 임야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무슨 무슨 법의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5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여기 보세요. 자연 뭐라고요? 환경 지구 안에 있는 뭐 임야하고 똑같은 법에 자연 보전이 있어요. 자연 보전 지구 안에 있는 임야. 여기 보시면 환경 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법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뭘로? 분리과세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자연 뭐라고 그랬어요? 보전은 그대로 보전해야 돼. 이거는 출입할 수도 없고 사용 아예 할도 일도 사용할 수 없어. 자연을 그대로 보호해야 되니까 보전. 그래서 이런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사용도 못하니까 너는 세금 내지 마. 비과세. 이해가세요? 그래서 두 가지 힘드니까 자연 보전, 보존하는 건 그냥 세금 내지 마. 비과세.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무슨 무슨 법에 있는 임야 그러면 일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분리과세. 그래서 5번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에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건 2번이다. 그죠? 그러면 6번에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 보세요. 3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보전하라고 그랬죠? 비과세. 예? 자연보전은 비과세다. 다음 7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개인소유 농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방법 옳은 거 1번 개인소유 농지란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예요.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농사져도 되고 다른 사람이 농사져도 돼. 그냥 농사 짓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죠?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죠? 예, 인정됩니다. 맞아요. 근데 2번, 농지란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말하며 임야는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까지만. 왜? 목장 용지는 축산법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개다. 틀렸고. 3번, 도시지역 어디 안에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을 때는 투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농지는 면적 제한 없어요. 전부 다 뭘로가? 분리과세.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분리과세입니다. 틀렸죠? 4번, 과세기준이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개인소유 농지는 전부 분리과세다. 아니죠. 전부 종합합산, 비사업용이니까. 그죠? 다음, 군읍면적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다 벌로 분리과세. 농지는 면적 제한 없어요. 그런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1번. 자, 그러면 8번은요. 공장용지인데, 자, 공장용지는 있어도 되는 지역이 산업단지, 공업지역, 군지역이죠? 자, 그래서 1번, 군지역에 무슨 지역? 주거지역. 군읍면,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군지역은 지역 따지지 않고 그냥 기준면적까지만 분리과세. 그래서 1번, 맞아요. 분리과세. 2번, 군읍면적의 공장 기준면적을 보하는 거. 어디든 간에 초과자가 붙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맞고. 3번,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돼. 그죠? 근데 그런 데 있으면 별도 합산. 기준면적까지 별도 합산. 3번 맞네요. 아, 3번. 맞아요? 틀렸죠? 예. 별도 합산이에요. 4번.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안에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공장은 있어도 돼. 그죠?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뭐다? 분리 과세 대상이다. 1000분의 2. 맞아요. 5번. 공장 건축물에는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을 하되, 과세 기준을 현재 건축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에서 틀렸다. 자, 여러분 9번도요. 틀린 건 4번 지문이에요. 4번. 4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 또는 화물 터미널이죠. 이건 대중운송수단이에요. 공익사업이야. 사업은 사업인데 원래 사업은 별도합산인데 국가가 통제를 해, 가격을. 대신 별도합산, 저 공익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다. 그래서 분리과세 갑니다. 염전사업도 분리과세요. 4번 틀렸어요. 그럼 별도합산이 아니라 뭐? 분리과세. 자, 그러면 10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끼리 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어요. 박스 안에 기억.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나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됐고 몇 개월? 6개월 지났으면 종합합산. 6개월 안 지났으면 별도합산. 지나지 않았죠? 별도합산 인정해줘요. 다음 D은 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부속토지 시가표준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보한 거 제외. 그게 초과라는 얘기예요. 초과. 그럼 종합합산. 이것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기준 면적은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합산. 니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두 번째 줄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야외 전시장용 토지 사업이죠. 예, 별도합산. 다음 비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스키장, 골프장 중 원형이 뭐였다고요? 보존됐다는 얘기는 자연이 훼손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 합산 사업하는 거. 골프장 사업 별도 합산.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죠. 어디로 가요? 비사업용 종합합산. 그래서 끼리 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죠. 예, 그래서 기역 별도 합산이 제일 많네. 기역 디귿 니을 미음. 답은 몇 번? 4번. 그죠? 별도 합산. 예. 자, 여러분 11번. 이거는 과거에 5년 전쯤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 요거예요. 이런 영업용 건축물 상가 등의 건물은 주거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에 있어도 돼. 근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요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박스에 600. 대지가 얼마? 2000제곱미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상가는 영업용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종합 합산. 그런데 이 상가 건축물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녹지 지역이냐, 도시 지역 바뀌냐에 따라 배율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 면적, 배율이. 그런데 여기는 박스.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 지역별, 적용별, 무슨 지역? 상업 지역에 있는데 3배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바닥 면적이 몇 배? 3배. 그럼 3, 6. 이게 기준 면적이야. 이 기준 면적은 뭐고? 별도 합산. 2000에서 1800 빼면 얼마? 초과. 200이죠? 초과 자가 붙었네. 어디로 가? 종합 합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면적, 영업용 건축물 기준면적은 별도 합산, 초과는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죠? 자, 하나 13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 과세 대상 구분,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묶인 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기억. 자, 연도 기억할 필요, 연도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건 종중이 뭐하고 있다? 종중소유 임야, 종중소유 농지, 투기가 아니에요. 분리과세. 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임야 중 원형이 보였어요. 보존되어 있죠? 자연 훼손된 거 아니죠? 그냥 골프장 사업이야. 별도 합산. 과세 기준을 현재 염전 사업하고 있어요. 이거 공익사업이죠. 소금. 분리과세.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운전학원 학원 사업하는 거죠. 별도 합산 사업. 별도 합산. 그래서 기억은 뭐고? 분리과세. 디귿도 분리과세. 답은 1번. 그죠? 마지막으로 15번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15번. 이것도 기출문제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 다 옳은 것.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업은 사업인데 대중운송수단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그래서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분리과세. 다음 2번. 건축법 등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았다. 종합합산. 3번. 시지역의 상업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돼.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지. 그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있어야지.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런 데 있으면 별도 합산. 입지조건 안 맞으니까 별도 합산. 종중소유 임야는 종중자가 들어가면 분리과세 세금부담 줄여줘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얼마?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그러면 부속토지 바닥면적이죠.
별도합산, 바닥면적을 무한 거 제외한 도지에 그러면 종합합산. 그런데 여기는 바닥면적 그랬으니까 별도합산 5번이 맞습니다. 5번.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납세 의무자하고 재산세 마무리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보유세는 다음번에 마무리하고 또 한 번 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짝수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간이 정 안 되면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 빠지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